그럼 먼저 천황문을 소개하십니다. 천황문은 일반적으로 사찰의 두 번째 문이며 불법을 수호하기에 내 방위를 지키는 사청원을 모신 것으로 구도자가 일주문을 통과하면서 지녔던 일심이 수많은 역경과 유혹 등에 의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수미산 정상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선을 정리하고 악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사천왕은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의 제스 천왕을 섬기며 아래로는 팔부중을 거느리고 불법과 불법에 기이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고대 인도의 토속신들 왕들이었으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에 기이했다고 한다. 숙종 25년 1699년에 처음 건립하였으며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1964년 다시 재건했으며 1989년 전면 보수했으나 2010년 12월 15일 방화로 전소되었다. 2012년 3월 23일 보건불사해양 및 사천왕상 봉황법회를 열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1964년 재건 당시의 설계를 토대로 복원된 것이다. 그럼 천황문의 주변을 보면 제석 천황 해관명, 제석 천황의 지혜는 밝게 빛나니 사주 인사 일념지 세상사를 한 생각에 알도다. 애민 중생 여적자, 중생을 친자식처럼 가엾게 시고 악음 공경내. 그러므로 나 이제 공손히 애를 올립니다. 먼저 동방지국 천황은 불법으로서 중생을 보살피고 국토를 지킴으로 지물은 비파를 들고 있으며, 남방 정장 천황은 자신의 덕망으로 중생에게 재해를 정장시키고 번뇌를 제거함으로 지물은 칼을 들고 있고, 서방의 강목 천황은 눈을 크게 뜨고 중생들의 선과 악의 행위를 살피어 선행은 의주로 보상을 하고 악행은 용으로 다스린다고 한다. 북방 다문 천황은 도량을 지키면서 항상 법문을 들으며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함으로 열반 니르반의 상징인 보탑을 들고 있다. 따라서 천황문을 통과할 때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은 마음의 삼독심을 버릴 수 있도록 계유가 고요한 마음, 지혜를 고조하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천황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불이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